영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얼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몸무게는 아직 측정 전이고요. 오늘 날짜는 며칠이야? 오늘은 10월 18일 일요일 아침 8시 27분입니다. 다이어트 시작 10주차가 됐고 감량은 8주차가 됐습니다. 감량은 2주차, 그러니까 3주차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8주차가 됐는데 첫 번째 4주차 때 이제 10kg 이상, 11kg 정도 감량을 하고 가족 모임이다, 뭐 일반식이다 해가지고 뭐 술 먹방도 이제 10kg 단위로 제가 술 먹방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때 살이 좀 쪄가지고 142kg 땐가 아마 올라갔었을 거예요. 5일 뒤인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5주차 감량주에 들어섰죠. 그래서 지금 총 28일간 단 한 번도 몸무게를 재지 않고 다이어트를 진행했습니다. 확실히 이때보다는 빠진 것 같네요. 확실히 일단 이 티셔츠가 안 맞는 티셔츠였거든요. 이 티셔츠가 맞고 안 맞던 옷들이 이제 맞기는 시작했어요. 확실히 일단 사이즈는 확실히 줄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일어서면 배에 아무리 힘을 줘도 배가 절대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배가 좀 이렇게 그래도 케어가 아직도 그 뚱뚱한 돼지지만 이전과 달라졌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헛된 시간 쓰지 않고 남들이 뭐라 하던 제가 하는 계획대로 잘 이행해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몸무게를 확실히 재봐야 알겠죠. 뭐 이번 4주에서 8주차 동안은 또 위블리즈, 우리 콩블리와 미블리를 같이 섭취하면서 지난번 1, 2, 3, 4주차 때 경험했던 것과 좀 다른 몸에서 느껴지는 경험을 좀 했어요. 아직 몸무게를 재기 전이니까 말을 좀 아끼고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하나 벗고 있었거든요. 옷은 벗고 잤었으니까 옷은 벗고 재도록 하겠습니다. 129 아고 다리 벗어. 120 봤어. 150, 140, 130, 120. 앞자리 수 3번 바꿨네. 난 한 130kg 초반만 나갔으면 제가 소원이 없겠다 그랬는데 몇 kg가 빠진 거야? 계산도 안 돼 심지어. 지금 얼마 나왔죠? 129.4 나왔나? 129.4였으니까 시작 몸무게가 150.7kg였으니까 21.3kg 감량인가? 어쨌든 150.7에서 129.4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번 연도 목표가 130 미만으로 내려가자는데 목표 달성한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정체기 구간이 올 수도 있는 구간이었고 그리고 솔직히 지금에서야 말할 수 있는데 아 이번 달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아 이제 눈물 날라요. 아직 뭐 끝난 것도 아닌데 벌써 뭐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제 20kg 빼놓고 뭐 정신 차려! 아 근데 여러분들 성취감이라는 거는 늘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정체기가 올 수 있는 이런 구간에서 뭔가 꿋꿋이 그래도 지켜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뿌듯하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먹방 영상을 왜 올리냐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좀 상처도 받고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뭐 항상 제 마음가짐은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라는 생각뿐이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결과로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시간, 그리고 정체기 구간에 우리 또 위블리 이제 빠질 수 없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는 큰 명분이 됐어요. 콩미블리. 우리 위블리즈가 저한테는 진짜 큰 명분이 됐어요. 아니 이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첫 번째 광고를 받고 성공적으로 끝냈는데 굳이 또 다음 광고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진짜 위블리즈 대표님께서 바로 연락 오셔가지고 부우님 그 2차 다이어트에도 저희가 지원해드리겠다, 저희 제품 계속 드시겠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발언하셨으니까 저희가 제품 그냥 보내드리고 광고도 드릴 테니 명분 하에 열심히 하셔라, 뭐 억지 광고 해달라, 그리고 뭐 이걸 먹고 뭐 어떤 성분 때문에 몸에 변화가 일어났어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냥 푸우님이 느끼시는 그대로 리뷰만 해달라,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아, 리뷰인데 광고예요. 광고를 받았으니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를 할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블리즈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또 눈물이 나. 어쨌든 제가 좀 들떠있는데 잠깐만요. 자 어쨌든 네 리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4주 동안 콩블리 광고를 봐서 함께 섭취하면서 진행을 했었죠. 근데 콩블리만 먹었을 때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떤 신체적 변화가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콩블리에는 특정 성분 때문에 이제 지방연소에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지방연소가 된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제가 뭐 인바디를 재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4주차 때부터 요 미블리를 같이 먹었잖아요. 그때부터 반응이 옵니다. 정확하게 이거 진짜 하늘의 맹세하고 저 진짜 솔직하게 별 반응을 못 느끼다가 미블리랑 같이 먹을 때는 그때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일단 배변 활동이 다이어트를 하면 굉장히 변비가 심해지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수도관 파이프 그냥 뻥 하고 뚫리듯이, 그러니까 진짜 그 답답해 있던 그 장 속을 그냥 확 청소해낸 느낌. 그리고 콩블리 따로 콩미블리 같이 해서 지금 총 8주간 섭취를 했는데 전혀 부작용이 보면 뭐 없습니다. 아 물론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말 그대로 리뷰입니다. 저가 느낀 대로 리뷰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식단은 하나도 안 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식단은 전혀 안 하시고 저녁에 저랑 걷기만 하세요. 40분에서 50분 정도. 먹는 건 어머니가 드시던 대로 그대로 드시고 어머니도 같이 드셔보시라고 보내주셨어요, 대표님이. 그래서 어머니도 콩미블리 같이 한 달간 드셨는데 저희 어머니 2.2kg 빠지셨어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최근 한 3개월간 변비 엄청 심하셨죠. 지금 쌍날라가세요. 아침을 화장실 가는 게 즐거우시대요. 진짜 정말. 여러분 들 아시다시피 제가 좀 무식하고 단순해서 저는 이제 몸에서 딱 어떤 이런 느낌이 와야지 아 살이 빠지겠구나, 이게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를 좀 느끼는 부분인데, 콩블리만 먹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거를 요 최근 이제 4주간은 느끼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화장실 가는 시간이 좋아져서 그런지 배가 들어가더라고요. 배 사이즈가 줄었어. 힘을 줘도 배가 들어가지 않더니 배가 이제 들어가. 아침에 일어나면 갈비뼈가 살짝 만져져. 여기 좀 갈비뼈 여기가 살짝 만져져. 갈비뼈를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후로 처음 만졌거든요. 배가 들어가는 기분이 굉장히 산뜻하고 좋더라고요. 물론 제 다이어트에 콩물분리가 모든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겠지만 저의 노력에 확실한 도움을 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를 좀 자주 해봐서 하는데 두 달 차 때 이 정도의 감량은 처음인 것 같아요. 과도한 일반식으로 제가 142kg까지 찍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120대를 들어온 거니까 한 지금 28일 만에 역대급으로 뺀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위블리즈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좋은 동기부여에 그 좋은 제품 협찬과 광고까지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후후 앞으로도 콩미블리에 저는 꾸준히 섭취하겠습니다. 예예 예, 대표님. 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짧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운동과 식단 멈추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어나갈 건데 약속했던 대로 10kg 단위 뺄 때마다 술 먹방 네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반식과 먹방들 네, 종종 올려드릴 겁니다. 제가 11월 달에 스케줄이 굉장히 많아요. 11월 달에는 지방 행사도 있고 또 촬영도 있고 각종 일들이 많아서 11월 달은 제가 유지의 기간으로 줄 겁니다. 감량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제 몸무게를 더 찌지 않고 요걸 유지할 수 있는 그 유지 기간을 한 달간 줄 거예요. 앞으로는 5kg 내지 10kg 정도 감량이 될 때마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유지기간을 주면서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겁니다. 유지기간 동안 제 본래 직업인 맛있는 호로록짭짭 먹방 예전처럼 보여드릴 거고요. 한 달 단위로 몸무게 그때그때 측정하고 운동 영상도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부가 더 찌지 않고 뺀 살을 잘 유지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그리고 다시 감량이 시작될 때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공지를 드리고 다시 감량이 들어갈 거고요. 감량 주기에도 맛있는 일반식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어쨌든 8주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그랬는데 결과로 보여드린 거가 다 마음 뿌듯하고, 일단 오늘은 일요일 아닙니까? 일요일은 뭔 날이야? 일반식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술 먹방은 내일입니다. 뭘 먹을지는 아직 고민 중이에요. 지금 아직 아침이라 이따 점심 먹을 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
햇빛이 좀 많네. 조금 햇빛이 있는데 날씨는 좀 추운 날씨야. 요 며칠간 가장 먹고 싶었던 간짜장, 간짜장 시켰습니다. 어머니도 간짜장. 예. 이것저것 군만두나 탕수육 같은 것도 먹고 싶긴 한데 굳이 그렇게 배불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내일 또 술도 한잔 해야 되고 하니까 오늘은 간짜장으로 가볍게. 와, 간짜장에 떨리긴 처음이네. 단무지도 오랜만입니다. 이 집 단무지도 맛있어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짜장면. 진짜 맛있네, 짜장면.